보면서 상대방의 진영으로 출발? 그런 판단을 좋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성준은 그걸 굉장히 탁월한 판단으로 만들어낼 줄 아는 공격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2세트를 잡아내면서 스코어 1-1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3세트로 이어집니다. 조성주와 주성우에 이어지는 3세트 철옹성 박수 한번 껴보죠.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3세트의 조성주 7시입니다. 2세트에서 조성주를 잠시라도 의심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대로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린 조성주의 무서운 공격력을 2세트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5시 조성욱입니다. 1세트 찌르기로 뭔가 맛을 봤고 2세트의 탄탄한 과정 중에 분명히 성과가 있었는데 패배 표정이 이럴 수밖에 없죠. 네, 분명히 예전에는 조성주를 상대로 정답이었던 경기 운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걸로 실제로 조성주를 눕힌 상대도 있으니까 그걸 공부해갖고 왔는데 이제는 문제는 같지만 답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네. 예. 다른 답에 대한 대답, 그 해결 문제들, 그 네. 공식들 이런 것들을 좀 조성우 입장에서 좀 찾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조성주 선수가요, 이 자신의 본진한 쪽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뺏기 위한 공격에 미련을 갖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자신이 해야 될 것, 공격은 진짜 미련 없이 가야 되거든요. 그냥 본진한 쪽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대충 수비할 정도만, 치명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만 정리를 해놓고 바로 떠나니까 타이밍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의 판단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를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멋진 판단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암흑기 사이에 흔들리는 와중에 밤까마귀가 같이 떠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네. 정말 놀랐고요. 현재 주성욱 선수가 레더 1등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아, 전 당황해서 모든 유닛이 다 한 곳으로 집결하는 그러니까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위기를 막아내, 좀 걷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유닛을 다 끌어모았는데 그 전에 밀려버렸습니다. 네. 저 온라인 쇼플이 실시간으로 2대에서 오고 있나요? 네. 와, 이게 바로, 예, 바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예. 조성주의 의료선에서 떨어지는 카봇 해병들. 네. 네. 주성욱 선수의 거신 위로 떨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주성욱 선수의 그러니까 거신을 어찌됐든 살리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뢰에 한번 세게 맞았고 그 위에 순식간에 밤까마귀까지 대동해서 오는 예, 공격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주성욱 선수가 나갔었던 뭐 분광기도 돌아오고 암흑기사도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고 대처를 해보려고 했지만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 침착하던 주성욱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성주가 이 사신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로방향의 깔끔한 이동 경로가 눈에 띄는데요. 위쪽을 한번 살펴봤고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조금 더 정보를 얻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네, 여긴 프로토스가 트리플 먹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네. 상대가 더군다나 조성주고 여기서도 분명 주성욱 선수가 뭔가를 준비해왔을 거예요. 무난하게 끌려다니다 보면은 막 다 끝납니다. 네. 트리플? 자, 본인이 트리플. 네. 넌 그거 못하지만 난 할 수 있다라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조성주. 그렇죠, 딱 그 뉘앙스네요. 네. 프로토스는 허락받고 먹거나 몰래 멀티리 몰래 먹어야 되거든요. 딴데 가서. 근데 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 한쪽으로 황혼의회. 지금 사실상 언급하신 것 같이 뭐 해외 중계지는 뭐 닌자, 멀티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뭔가 좀 은닉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프로토스인데 네. 지금 조성수는 약간 대놓고 뭔가 가고 있었거든요. 뭘 준비했죠 이번엔? 자, 준비를 하기는 했네요. 네. 네. 몰래 암흑성소도 나올 수 있고요. 근데 트리플을 일찌감치 가져간 테라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포탑을 한두 군데 지어놓습니다. 그 빈틈을 주성욱이 잘 노릴 수 있느냐겠죠? 자, 사신이 다시 한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덕 위쪽에서의 추적자 올라가자마자 바로 반응이 그냥 뒤쪽으로 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네, 그렇죠. 네. 암흑성소 위쪽 12시입니다. 2세트에서는 제대로 통용되지 못했던 암흑기사를 다시 한번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성욱. 네. 오히려 조성주가 지금 하고 있는 빌드는 아예 전면 올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에 상당히 좀 취약한 빌드인데 암흑기사는 막기 쉽습니다. 왜냐? 포탑도 미리미리 건설할 수 있고 스킬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궤도 사령부가 무려 3개입니다.
아, 이미 그리고 궤도의 안타나가 위쪽을 휩쓸고 있는 상황이고 안쪽에서 이 정도 정보를 얻었는데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안 조성주의 눈치, 그리고 이거를 안쪽까지 여기까지 봤다는 거. 아, 그런데 이 밑에 영역은 물론 좀 불안하겠습니다만 아, 이 정도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요. 일단 병력을 더 찍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자, 황혼에 안 돌아가죠. 조성주 확인했습니다. 전별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벙커를 짓는 건 네. 사신으로 앞마당을 보아하니 관문 하나가 보였어요. 그리고 앞마당 가스를 채취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정면 쪽에 힘을 주는 공격이 우선적으로 올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두 번째는 스킬을 통해서 황혼회의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공황연구소가 올라가죠. 네. 그 힘 자체의 방향성까지 지금 조성주가 분출을 찾습니다. 예, 분명히 추가적인 멀티도 없는데 분명히 앞마당 쪽에 가스가 늦다면 관문 유닛일 가능성이 높고 그 관문 유닛이 전멸 추적자냐. 오오오 스캔은 자, 일단 올라오는데요. 스캔은 있어요. 네. 참는 거죠. 근데 늦게 봤습니다. 원래 오는 거 바로 보면은 흐물흐물 거리는 거 보자 바로 쓸 수 있었거든요. 아, 이러면 주성욱이 약간은 쟤를 볼 수 있나요? 하나의 암흑기선 날렸고. 예, 그리고 이제 날리고 나서 앞마당 쪽으로 일꾼을 모두 다 빼놓은 다음에 포탑 공사 천천히 해가면서 스캔 모아서 지금은 본질 위쪽으로 올라가야죠. 네. 본질 안쪽에 난입된 거는 지금 현재 육로로 걸어올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암흑기선 한 기일 수밖에는 없거든요. 자, 또 하나의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분광기로 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주성욱 선수. 생각보다 재미 많이 봤습니다. 네. 원래 득점을 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었고 스캔을 두 번이나 뽑아낸 이후에 상대방의 건설 로봇을 다 앞마당으로 빼게 만들었잖아요. 네. 힌트도 상당히 느려요, 조성주. 눈치채고 난 이후에 반응까지의 여러 가지 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주성욱이 잘 활용을 하면서 상대편의 세 번째 사령부까지 캐치를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성주에 대한 해답은 암흑기사다. 그리고 분광기다. 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 그 정답이 조성주에 대한 그 조성주를 이길 수 있는 답이 분광기 암흑기사라고 할지라도 운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그렇게 테크가 빠른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역습을 맞을 가능성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적거든요. 자, 이번엔 포탑이 기다리고 네. 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생존하고 그 다음에 거신을 모을 때까지 열광산 사거리가 될 때까지 시간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네, 트리플을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이번 경기는 테란의 테크가 늦다 보니까 역습 생각을 안 해도 돼요. 네.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트리플이 아니라 테크를 확보한 체제였기 때문에 바로 역습이 나왔어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플을 먼저 시도를 한 상태에서 먼저 한번 자원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공격 타이밍이 약간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걸어서 나갑니다. 이 정도 시간을 줬다면 분명히 주성욱은 확장을 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암흑기사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성욱 분명히 암흑기사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경기 운영을 길게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연결체를 깨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아, 이거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런데 네. 거신까지 등장했고 아, 암흑기사도 있고 거신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웬일입니까? 오호 네. 엄청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같은 경우야 그냥 의료선 타고 그냥 빠르게 이동을 해서 상대방 본진에서 뭐 교전을 시작을 하든 아니면 트리플 그 연결체 뒤쪽에서 교전을 시작하든 바로 이제 자신이 전장을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테크가 빠르지 않으니까 끌려다닙니다. 전멸까지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아, 덩이 명력에 여러 가지 갖추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현재 상황이었고요. 와, 주성욱같이 운영만 잘하는 선수가 오우. 이런 식의 빌드까지 준비해오니까 진짜 세 보이네요. 네. 김주론지 원희삭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와중에 수비도 진짜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에 좀 강점이 있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견제까지 잘하면 약점은 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는 뻔히 봤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시간을 끌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일꾼 붙을 때 아이고! 예. 바로 노출됐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정의 성과만 얻어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조금 늦은 아쉬움은 있지만 이게 암흑기사를 많이 찍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가져가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트리플을 아주 일찌감치 가져가고 시간증폭 투자만 잘해주면 업그레이드는 언젠간 앞서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같은 경기는 지금 타이밍에 끝났었어요. 예, 거신 그냥 두기 내주고 그 다음에 트리플 연결체에 날아가면서 그냥 경기가 끝났었는데 그때 상황과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히 주성훈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방의 빌드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운영 자체가 되게 좋아요. 네. 암흑기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스캔을 최소 한 번씩 쓰고 있거든요. 스캔을 거의 한 네다섯 방은 썼어요. 원래 그 자원으로 테란이 조금 더 앞서 나갈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만 스캔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테란 쪽에서 따라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기고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두 개의 암흑기사 나왔었을 때 그때 세 개의
사령으로 바탕으로 해서 빨리 끊는 그 스캔은 아주 기분 좋은 투자인데 지금은 다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자, 그러면서 일단 주성욱 선수의 병력들은 계속 더 모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인프라 다른 쪽에다가 늘려가면서 빠르게 이제 병력이 충원될 수 있는 루트를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인데 지금 타이밍에 거신을 좀 잘 지켜야 될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냥 요 정도로 기분 좋게 경기 운영하다가 억 하는 사이에 거신 끊어져가지고 연결체가 트리플 연결체가 날아가는 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우성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성욱도 일단 상대편이 진영을 잡기 전에 먼저 끊어준 선택. 네. 그러면서 병영들을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조성주 결정적으로 조성주가 휘청거리기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이킹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주성욱도 알 필요는 있거든요. 분명히 지레드랍이 와도 진짜 왔어야 되는데 지레드랍 같은 게 안 와요.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수의 우주공항에서 바이킹을 찍어내는 체제라서 그에 맞선 같이 200을 채우던지 상위 테크 고위기사나 집정가 이런 것들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같이 200을 찍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크 확보를 하다가 병력이 부족해서 상대방의 공격에 그냥 쓰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트리플 지역 쪽을 슬쩍 찔러보기만 하고 빠졌잖아요. 그 얘기는 일단은 분광기가 빠르게 나타나기를 좀 바랬었던 이런 움직임이었기도 한데 분광기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만약에 조성주 선수가 공격 타이밍을 잡을 때 한 번 더 지금 분광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또 주성 선수도 생각을 하고 있네요. 지금 170대의 인구수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신의 숫자에 맞는 바이킹을 생산하기 위해서 스킬을 더 쓰고 있거든요. 네. 자, 이 장면들이 지금 나중에 조성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번 병력들 한번 집결시켜놓고 추적자를 앞쪽으로 살짝 한번 내밀어 놨습니다. 조성주는 워낙 치즈를 싫어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테란 또한 꾸준히 눌러주고 있어서 양 선수가 대규모 교전을 센터에서 한번 벌일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네, 바이킹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병력으로만 병력의 회전용으로만 경기를 끝내는 방식은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주 선수도 태세 변환을 어쨌든 적절하게 잘 했다고 봅니다. 예, 바이킹까지 뽑아가면서요. 자, 200 채웠습니다. 프로토스. 자, 테란도 서서히 숫자 예. 것들을 입에 가깝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야, 먼저 가나요? 불진 완성되는 타이밍에 일단 한번 가겠다는 얘기인 건데요. 네, 갈 거면 모선에 또 기다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 바이킹도 지금 뒤쪽에 은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섣부르게 들어왔다가는 언덕 위쪽에서 바이킹에 거신이 한 둘 셋 정도 학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 사슴도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한 다른 스캔이 있었고 네. 유령까지 있습니다. 자, 204음이요, 204음 밑으로 왔을 때 유령은 아래쪽에서 대기 중. 예. 아, 이거 시간이 많아. 두 번의 미스, 두 번의 미스. 안 될 것 같아요. 빠지는 것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유령. 자, 글쎄요. 그리고 테란의 업그레이드가 일찌감치 끝나는 체제라서 유령, 예. 유령! 아우, EMP 아래쪽! 모선액이 좀 일찍 끊기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래쪽에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자원이 좀 많이 쌓여있었던 게 후속배지 싸움에서 좀 유연하게 돼요. 상당 네. 방전사 반응 없어요. 반응 없습니다. 위쪽 방전사. 자, 거신 관리 잘해야 돼요. 네. 잘했죠, 대기. 거신 관리하느라고 지금 방전사가 안 움직였던 거거든요. 네, 업은 거의 비슷하게 끝나서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방전사 이제 충원됐고 바이킹 숫자가 빨리 준 가운데 거신이 3기가 살아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병력을 계속 붙여가지고 위쪽에 있는 병력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전사 또 왔습니다. 주성우 또 왔습니다. 승리. 자, 네, 왔어요. 왔어요. 밀어버릴 수 있죠. 밀어버릴 수 있죠. 예,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인프라도 있는 거고 확장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신 3기가 있으면은 밀어버릴 수 있는 거죠. 건설만 나옵니다. 일단은 거신도 체력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자, 바이킹이 지금 다 줄어버렸어요. 네. 3기의 거신만 온전하면 관문 병력만 들어오면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암흑기사 지금 암흑기사 굉장히 많이 소환했죠. 예. 이게 모선액이 먼저 잡히고 뭐 이런 식으로 출발하면서 약간 싸움을 어정쩡하게 출발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아래쪽에서 자리를 완벽하게 잡으면서 지금 싸움을 시작을 해서 바이킹에 의해서 거신 숫자가 다 줄어버리지 않았다는 이런 측면이 교전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전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좁은 입구에 상대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정관으로 변환을 했고요. 그 암흑기사들은요. 그 투베이스 상태로 테란을 만들어버렸죠. 네. 그러면서 자신이 멀티를 가졌기 때문에 이건 굳이 밀지 않아도 이제는 경기를 잡았다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냥 왔다 갔다 들어가는 척 하면서 이 입구에서 상대방 입구에서 200을 모은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일단은 상대방의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는 와중에 추가 멀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그때 소모전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EMP를 던져놨습니다. 바이킹! 와, 바이킹이 완벽합니다. 바이킹이 내려오죠.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바이킹은 뒤늦게 올라와도 추적자는 양 많습니다. 거신 내기! 방전 선배이고요. 주성욱! 내려옵니다. 완벽하게 복수하셨습니다. 2015년 완벽한 패 조성욱.
선두전 승리를 주성욱이 만들어냈습니다. 와, 올인도 잘하는 선수의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운영으로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운영, 거기다가 조성주를 상대로 올해 들어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던 그런 운영을 가지고 오늘은 조성주를 꺾고 승자조로 먼저 올라갑니다. 주성욱, 그리고 한 번 실패했었던 암흑기사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는데 상대가 마침 트리플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암흑기사를 가지고 시간을 너무 잘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지원과 주성욱, 김대엽과 조성주가 선택한 선수, 미끼가 물고기를 먹어버렸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김대엽과 조성주가 판단한 것보다 훨씬 더 준비를 잘하고 나왔어요. 네, 보통 이제 지명을 당하면 어떻게 얘가 나를 얕보나? 얘가 되게 쉬워 보이나?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독이 바짝 올라서 연습도 많이 온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매치 조성주와 주성욱이 경기를 펼쳤습니다. 결국 주성욱이 2대1로 조성주를 잡고 승자전에 진출합니다. 스베누 스타리그 시즌3 그룹 스태츠의 두 번째 경기 결과 주성욱 선수가 조성주 선수를 2대1로 꺾고 승자조로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한지원 선수와 주성욱 선수의 승자조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